돈이 되는 시장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급등락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돈이 되는 시장새끼 급등락새끼에는요, KT 알파가 올라왔습니다. 이 종목 지금 26.44%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어제에 이어서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상한가 갔다가 좀 풀린 종목이기도 합니다.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9.8%인데 이 종목 오늘 장에서 21%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네요. 백광산업은 낙폭을 좀 기록 중입니다. 12%까지도 빠지고 있는 상황. 이슈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. 네, 어떤 종목 확인할까요? 네, 뭐 제일 핫한 우영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드라마 있습니다. 드라마 보시는군요. 네, 저는 1회부터 봤습니다. 정말 재밌더라고요. 네, 엄청 재밌게 봤는데 어저께 5회가 이제 방영이 됐고 9%가 넘었다고 해요. 대단합니다, 네, 진짜. 대단한 예. 거예요. 이게 그 채널이 저 뒤에 있거든요. 뭐 어떤 뭐 이제 뭐 보는 데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7, 80번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. 9%라면 엄청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순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죠. 지난주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1위, 해외에서 10위권 정도였는데 지금 해외 그 전체 글로벌 네. 시청 그 집계가 엄청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좀 다시 K 그 컨텐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관련주들이 이제 처음엔 제작사만 제한적으로 움직이다가 네. 이게 계속 퍼지는 것 같습니다.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왜 오르나에서 봤더니만 그 박은빈 소속사 지분을 그것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예산 참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. 뭐 여기 안 끼는 데가 없다 생각하고 네.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뭐 이게 여기 테마성 이슈이긴 해요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6회 방영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시청률을 경신한다라면 지금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갱신할 수도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오른 게 이제 어제 오늘 좀 오르는 것이니까 네.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한 7,500원 혹은 지금 조금 이제 윗꼬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한 7,400원 오늘 시가 정도 그러니까 오늘 시가가 그 7,400원 정도 되거든요. 7,340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만 하고 모멘텀만 붙는다라면 예. 한 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한 9천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오늘장 같은 경우 21%까지 올라갔다가요. 현재는 9%대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고 워낙 우영우 쪽에서 신드롬이 흥행몰이를 네. 하고 있다 보니까 제작사는 A스토리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정말 상승력이 어마어마하게 그쵸.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 포착이 됐습니다. A스토리 오늘장에서는 5% 상승력 가졌다가 그래도 반락을 한 상황이네요. -1%대 같이 좀 체크해 보시고요. 자,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역시나 좀 테마성으로 봐야 합니까? 그렇죠. 테마성으로 네. 봐야죠. 뭐 회사가 지금 실적이 뭐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네. 없는 것이고,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오늘 상승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. 예. 박은빈 소속사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박은빈 씨 한 분만 가지고 소속사가 엄청난 그걸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테마성이지만 뭐 바람이 분다라면 또 그런 거 손쪽까지 좀 짧게 잡고 좀 대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뭐 그렇게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좀 분류해보자라는 의견도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. 자, 저희 계속해서 수급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현대모비스 1%대 상승력 보여주네요.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0.8%대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조금 윗꼬리는 달았습니다. 0.4%로 내려왔네요. 한국 BNC가 지금 5%까지 슈팅이 나오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전환은 됐습니다. 오늘 16%까지 사실 올라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상승력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 BNC 같은 경우 최근 상승력 좀 좋은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죠. 자, 어떤 종목을 알아볼까요? 네, 뭐 지금 제일 핫한 건 자동차 산업이죠.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. 주가 흐름만 보면 제일 못난이에요. 현대차, 기아,
현대 글로비스, 뭐 현대 오토넷, 뭐 현대 그룹주들 주가하고 보면 제일 못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지금 29년 만에 국내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현대차 그룹이. 29년 전에 전 초등학생이었는데.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습니다, 저는. 그만큼 시장에서는 대단한 결심을 했다. 왜냐면 항상 이게 분업화 이렇게 되면서 공장을 해외에다 지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슈가 됐었고, 또 그 이게 중복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한 60조 원대 투자 얘기가 나왔었고, 이번에도 이 공장 발표를 하면서 또 한 60조 원대 투자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뭔가를 이끌어 가겠다.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. 현대차 그룹이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 실적만 딱 놓고 본다면 솔직히 안 좋습니다. 예. 영업이익 또한 16% 이상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면서 한 4천억 대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, 뭐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생산이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의 발목을 잡았는데 상당히 저는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특히 이제 핵심 부품들이 이제 수율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생산이 좀 늘어나고, 그런 부분들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매출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또 현대차 그룹의 신차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이 참 이게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, 어떤 분이. 예. 그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미 고점에서 한 70% 밀리면 그 자기가 처음 물린 가격에서 계산했을 때 최근에 하락이 한 5%도 안 된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슬픈 뭐 얘기도 있었는데, 네. 현대모비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딱 눈에 보기에는 6월 시장 조정 기에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 얘기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, 또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높아진다면 주가가 좀 제한된 상승이겠습니다만은 좀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실적 부분 2분기 실적만 보고 본다면 증권가에서는 이제 실적이 그리 좋진 않을 것이다. 네. 이제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, 그래도 꾸준히 볼만한 종목으로서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장에서 현대모비스가 0.95%대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, 기관들의 수급이 여전히 꾸준히 또 유입이 네. 되고 있네요. 네. 예. 뭐 기관들은 어쨌든 기관이라도 매수해 주는 게 어딥니까? 예. 기관 매도, 외국인 쌍그리 매도보다는 한쪽이라도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는 부분들. 아무래도 그럼 좀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도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뭐 한 13,000주, 12,000주, 뭐 한때는 또 7월 8일은 14만 주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죠.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된 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, 오히려 기관들이 그런 걸 매수해주고 있다는 거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 바닥권에서 한 19만 원, 20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분할 매수 외국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예. 주가에 대해서의 좀 자신감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저도 뭐 오늘 현재가 수준 21만 정도 매수를 뭐 진행해 보신다라면 일단 19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 저점 먼저리죠. 그래서 19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23만 원 정도까지는 한 8월, 7월 중으로 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장 21만 2,500원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는 있고요. 목표가 23만 원, 손절란 19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네요.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6위로 또 올라서지 네. 않았습니까? 네,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뭐 자동차는 계속 좋게 보고 있었으니까 뭐 제가 이 시간에서도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자동차는 계속 보자. 뭐 현대, 기아. 관심 있게 부품주도 같이 보자 말씀드렸고,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, 저는 이러한 모습은 연말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가격이 아니라면 예.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동차 전체적인 그 섹터를 좋게 보고 계시다는 의견도 같이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테마 세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.
네, 테마입니다. 2차 전지 쪽에서 2.38%대 지금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게임주 쪽은 뭐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좀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있죠. 또 7월부터는 외국인들이 참 조용히 담고 있는 그런 쪽이기도 합니다. 또 항공기 부품 쪽에서 오늘 장에서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테마를 볼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차 전지, 게임주, 항공기 부품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. 어느 쪽을 봐야겠습니까? 그래도 뭐 좀 2차 전지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. 뭐 항공 부품 쪽은 방산주 쪽으로 해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네. 있는 거고 게임주, 과연 게임주하고 2차 전지와 비교한다면 실적 나오는 2차 전지가 더 낫죠.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이쪽이 아주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일부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, 또 LG SK 이노베이션 네. 쪽에서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부품주 쪽으로 본다라면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부분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전환되다 보니까 좀 저가 매세가 일부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을 어느 쪽을 보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양쪽을 더 가져갈 수 있는 LG 화학을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을 네. 하고 있어요.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죠. 하지만 이제 그 원자재 충격이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, 4분기서부터 상당히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따른 지분 가치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.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확대,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가, LG 화학뿐이 아니라 화학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고유가 흐름 때문이거든요. 물론 지금도 고유가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가가 $120, $130, $140로 가지 않은 게 어딥니까? 다시 100달러 초반 혹은 100달러 이하에서의 유가 흐름이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고착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될 수 있다, 완화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학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개선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본 업황에 대해서 어떤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살짝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 또 소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본다라면 LG 화학이 그래도 좀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뭐 아주 공격적이진 않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야금야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LG 화학 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2%대 상승력이 50만 8천 원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좀 끌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? 뭐 일단은 저는 시장 자체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시장 자체가 저는 뭐 한 7월 다음 주에까지 고비만 잘 넘긴다라면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뭐 종합주가 지수가 한 2,500포인트 언저리까지 반등도 기대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LG 화학도 한 60만 원 정도까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50만 원 손절가 최근에 기록했던 네. 50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한 60만 원 정도 목표 열어놓고 단기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LG화학 52만 9천 원, 지금 시점부터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. 네. 예, 그 목표가는 60만 원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셨고요. 손절 라인은 50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니까 80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데들도 많아요. 98만 원까지도 있네요. 네, 뭐 그거는 뭐 그냥 스킵하십시오. 네. 거긴 당장 뭐 한 1년 뒤 목표가이기도 하고, 네. 뭐 전체적인 업황이 잘 돌아갔을 때 얘기인데, 쉽지 않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들 옥석가리 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에서는요. 네,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자, LG 화학까지 얘기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